그래서 시험 시킨 거죠. 이걸 왜 그리 많이 틀렸지? 아직, 아니, 원이 거의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 지나가는데 자기 혹시 풀에도 틀린 거 이거 번호 뜨는 풀을 해요. 지나가 버리면. 두 점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어? 네가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는 상금이야. 이걸 봐봐. 어? 4번 틀렸는데. 이야기하라니까. 두 점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요 원이 뭐냐면, x-5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10x니까, 플러스 y 제곱. 자, 9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25가 되겠지. 플러스 25 하면, 요 16에서 4제곱. 그 중심이 요건 5,2. 5,2, 요 반지름이 4니까, 이렇게. 두 점이 있어. 3,0 마이너스 2,0. 자, 요 점하고 요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원 위에서 그걸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요게 밑변이라 생각해. 밑변은 고정. 자, 높이가 요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잡았을 적에 높이가 가장 크면 되겠지. 그럼 원이 이렇게 있으면 봐. 높이는 어디가 제일 클 때? 요 중심이 반지름이 되는 요 수직 올라가지. 요게 높이가, 요 점이 되면 요 높이가 가장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는 5가 되겠지. 그 다음 높이는 요 반지름과 같으니까 4가 된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 값은 10이 된다. 4번은 표준연골로 그냥 고치면 된다. x제곱 kx 더하기 y제곱 2ky 는 상수는 다 이항해서 넘겨버렸지. 상수는 그 다음에 여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2분의 k의 제곱 이쪽도 반의 제곱 k의 제곱 그리고 좌변이 빨간게 더해졌으니까 우변도 같이 더해집니다. 4분의 k제곱 플러스 k제곱 그럼 요게 x-2분의 k의 제곱 y 플러스 k의 제곱 요게 4분의 k, 4분의 5k 제곱 마이너스 4k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2분의 k, 마이너스 k 이게 중심의 좌표지. 근데 중심의 좌표가 요렇다고 했죠. 요 값이 2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요 k 값은 4가 돼. 4를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그래서 그거에 루트를 잡아주면 그게 반지름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7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할 때는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되죠.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아,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요 세 점을 대입을 해줍니다. 7번 혹시 틀린 사람. 표준형으로 그냥 고쳐주면 돼. 저기, 대입만 시키줍니다. 그 다음 8번. 중심이 직선, 이거의 제 1, 4분면 위에 있고, 이거 직선이 y의 0넘의 x는, 여기 y에 0집어넣으면 x는 4지 x는 4 요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x에 0은 y는 12가 되네.
그럼 10이니까 요점을 지났을 때는 요렇게 되는 직선 중에 1, 4분면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요선 위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요게 중심이 하여튼 요기에 있어요. 요기에 있는데 X, Y축에는 동시에 다 접해. 요렇게 되네. 요런. 그럼 요식을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중심의 좌표를 A, 마이너스 3A 플러스 12라고 적을 수 있지. 중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X, Y축에 다 접하고 중심이 1, 4분면입니다.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했을 때 정리해줬다, 그게? X, Y축에 다 접할 때는 요 중심의 X 좌표랑 Y 좌표랑 반지름이 다 같은 형태지. 요 값과 요 값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A랑 마이너스 3A 플러스 10이랑 요거 두 개를 다 됩니다. 4A가 10이니까 A는 3입니다.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 잡혔지. 그럼 3이면 요점이 3,3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반지름도 3이다. 이렇게. 그래서 x-3의 제곱, y-3의 제곱, 그게 3의 제곱. 됐지? 요거를 다 전개해서 요런 걸로 고쳤을 적에 요 a, b, c를 더하시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고,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요렇게 풀어도 돼.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풀이는 끝났다. 끝났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요걸 요렇게 푸는 거야. 자, 여기서 요거를 non0으로 고쳐. non0으로 요렇게 고쳐. non0이네, 이게, 그제? 그 말은 요식이랑 요식은 같은 식이지. 그럼 이거 같은 식이니까 자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다가 x, y 대신에 뭘 넣어버릴까? 1을 넣어버려, 1을. 양변에 x, y 대신에 1을 넣어버려. 여기 1을 넣으면 제곱하면 4. 여기 1 넣으면 제곱하면 4. 마이너스 9.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여기 8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2랑 하면 마이너스 3이지.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요런 풀이를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요렇게 해버리면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서 A, B, C를 따로 구해서 안 돼도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요런 건 요령이니까 알아두면 좋다, 이제.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y축에 접하는 거야. y축에 이렇게 접하는 거야. 접하는 게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y축에 접하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 요 놈이 반지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y축에 접했다라고 하면, 요 놈이 반지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돼? 이 3이 바로 반지름이죠.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여기는 단가로 10, 10, 10. 그거는 이제 거의 다 풀어요, 전체로. 그 다음에 13번. 중심이 이렇고 반지름이 2인 1 했기 때문에 그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반지름 2니까 2의 제곱이다. 수호야, 너는 수호할 때 앞에 보고 있어. 뭐, 니 지금 뭘 보고 있는데? 그거를 왜 보고 있는데? 앞에 보고 있으면 되지. 어? 너는 수호 다른 게 시원한 게 아니야. 왜 자꾸 거기를 수비해서?
수업할 때 앞에 보고 딱 집중하고 있으면 되지. 유연차 바로 이렇게 있잖아, 유연차. 자, 이게 원이 지금. 근데 문제가 이 원이 뭐 X축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야. 그때 만난 요 점 찾아라. 뭘 구하라는 거고? 교점 구하라, 이 말이야, 그지? 이것도 교점 구하라. X축하고 만난 점, X축도 직선이잖아, 직선. 그럼 이 X축이라는 게 뭐야, X축이라는 게. Y 꼴 0 하는 직선을 의미하지. X축 하는 것이 바로 Y 꼴 0이라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X축이라는 거. 이래나. X축 하는 게 바로 Y 꼴 0 하는 직선이야, 직선.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교점이니까 Y에 0 집어넣으면 돼. 요거 하나 더 상상하시죠. 상상하시죠. Y꼴 0하고 이 교점 참. 그래서 여기 Y에 0 집어넣는 거야. 요거 자세한 게 X축하고 이 교점, 그러면 Y에 0을 집어넣는 게 그게 바로 연립을 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 자, Y가 0 집어넣으면 여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4가 됩니다. 자, 요거 이항하면 3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이 3. 이것도 봐. 이거 풀으라면 또 이거 막 전개시키는 사람이 있대. X 플러스 3이 풀마 루트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3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0 요거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콤마 0. 그게 바로 알파 베타. 그거 두 개를 더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X축과의 교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중요하대. X축과의 교점 원이 어렵다. 직선보다 원이 한 두 배로 어려워. 공부하기가 할 것도 많고. 그 저번 시험에서 원이 빠졌기 때문에 공부할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원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2학기 그 부분은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되게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 2학기 거는. 그다음 14번 직선 이거의 수직이고 직선 이거의 수직이고 원 이거의 접하는 접선의 관계지. 그럼 이거하고 수직이다 하는 말은 기울기를 줬다는 거지. 요 직선의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아,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요 기울기가 이렇죠. 그럼 거기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그냥 루트 3이 되겠지. 자,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하고 같네.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요거는 우리 접선, 방정식 중에 몇 번째 거고? 세 번, 두 번째 거예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니까. 첫 번째는 원 위에서.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끈 접선. 항상 내용 정리는 교과서 영상 보면 제일 좋다. 내용 정리하는데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교과서 영상을 자꾸 봐라. 그 중에 지금 요거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풀이가 똑같아 있지. 기울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직선은 루트 3x 더하기 b. 이게 답이야. 루트 3x 플러스 n 있을까? 여기 n 해놨으니까. 그럼 m은 벌써 구해졌네, 이게. 그럼 요 직선이 요 원하고 접한다 했기 때문에 직선식을 요렇게 표현을 해요. 직선식을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원의 중심 0,0에서 요 직선까지,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루트 12가 된다. 그래서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 푸너 00을 집어넣으면 n의 절대값. 요 거리가 루트 12가 됐다. 루트 12. 자, 루트 12는 얼마인데? 4, 30이면 2루트 3이지.
그럼 n의 절대값이 여기 2가 되니까 곱하면 4루트 3. 그래서 n은 풀마 4루트 3. n은 풀마 4루트 3. 그러면 m이 뭔데? 루트 3이라는 뜻이고 또 n이 풀마 4루트 3이다.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계산하시오. 접선 구하는 거, 접선 구하는 거는 모르면 안 된다 했다, 그지? 세 가지 항상 적는데, 그래서 세 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하니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빨리 기억해서 인상 들어가지고 자꾸 정리를 해, 정리를. 16번 또, 원이 있고, 요 직선이 있어. 원이 요렇게 있고, 직선이 요렇게 있으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네. 그 두 개 중에 1, 4번면, 교점에서의 접선이 반대지. 이거 접선 이거 구하라. 그럼 이것도 교점만 구하면 끝이지. 교점은 어떻게 보여?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을 풀어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 찾아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위의 점에서 이제 16번 혹시 틀린 사람? 16번. 이건 뭘 이만 틀렸는데? 자, 먼저 교점을 구해야 돼, 교점. 교점에서의 했기 때문에 교점을 알아야 될까? 요 점을, 요 점부터 찾아야 돼. 그럼 교점은 그냥 연립 방정식 하나 풀어주면 되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5다. 요거 연립 푸는 거야.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이항하면 이렇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1, 2 풀마에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그려야 되겠지. 1, 4분면에 있는 점. 그래서 요 점이 1, x 1 집어넣으면 2. 그럼 1, 2에서의 접선이 방정식 구하는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원점이고 여기 1, 2. 여기서 요 접선 구하라. 1, 2. 여기서 이 접선 구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1분의 1이니까 2잖아. 우리가 찾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 해서 요식 정리했는 게 답이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됐나? 그 다음에 수업 마치고 저쪽 100, 그 3강의실로 가면 3강의실. 그거 가면 쌤 앉아있거든. 앉아있는데 프린트 하나 줄 거야. 그거를 앞에서 그냥 너는 풀어. 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안 한다. 풀고 있으면 그 쌤 봐줄 거야. 오늘 네 여자가 해야 돼. 이거 이거를 불러놔.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접선. 17번 틀린 사람. 17번도 어떻게 다 맞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18번. 중심이 직선 이거 위에 있고, 중심이 직선 이거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를 할 때 A 더하기 B로. 중심이 이거 위에 있어야 돼, 위에. 그럼 중심을 뭐라면 돼? A, A 더하기 1, 이렇게 두시면 돼. 중심은 A, A 더하기 1. 중심이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다시 A 쓰고 있지. 그 원의 중심의 좌표 찾으면 되겠죠? 중심이 요거 위에 있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 이 말이야. 그 구해가지고 이제 중심만 계산하면 돼.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a,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a, a 플러스 그 다음 두 점을 지나 두 점 1,6을 지나고 1,6을 지나고 마이너스 3,2 뭐 이렇게 마이너스 3,2 요렇게 지나 그럼 요 a만 찾으면 끝이지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오늘 요 글이랑 요 글이가 같다 이렇게 요 글이가 같다 그럼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같다 해서 A만 구하면 A, A 플러스 1이 바로 답이지 A만 구하면 풀이 끝났고 요 풀이를 요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두 점이 있으면 요 두 점을 이은 성분 구할 수 있지 두 점, 요 점을 두 개를 알잖아 이제 요 점을 알면 수직 이등분 선을 우리 구할 수 있지 요 중점을 지나고, 요거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요거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직선식에다가 요점을 대입을 해도 성립하겠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그냥 기억해봐. 풀이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직관적으로 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각각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풀이 하는데,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그 직선 위에 요점이 있다라고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라 했다. 그런 의미도 알고 있어요. 원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 19번 됐어 20번이 어렵다 이게 좌표평면에 두 원이 있어 파란색 원하고 빨간색 원이 있어 자, 파란색 원이 이렇게 있겠지요. 파란색 원.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돼. 빨간 원을 그리면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돼.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돼. 그럼 거리는 어디가 거리인데? 요게 거리잖아. 요게 제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이게 제일 크게 하고 싶으면 이게 제일 클 때가 언제야? 제일 크면 뭐가 돼? 당연히 이 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 이 빨간색이 어떻게 지나면 되느냐? 이 지름을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원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교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해서 지름이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어, 빨간색 원. 자, 파란색 원을 그렸더니, 파란색 원이 이거의 지름을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일까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돼요. 문제 이해되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찾으면 되느냐 면 이 직선식을 구하는 거예요. 직선식을. 초록색 직선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 직선이 뭘 의미하는데? 이원과 이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뜻이에요. 이쪽 원과 이쪽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말이에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요럴 때는 파란색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고 요렇게 될 때는 빨간색 원의 중심을 지난다면 어느 게 요원인지 보는 모르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먼저 보여줘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이런 걸 할 때는 봐라.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무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 자, 그래서 먼저 요거 자 직선식은 어떻게 보여?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된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해서 요렇게 뺄 거야. 자, 빼버리면 x 제곱 y 제곱 다 없어지면서 1차식이 되면서 그게 직선이 됩니다. 2 플러스 2a의 x. 그 다음에 y는 없지. 그럼 마이너스 4y는 그대로 내려오고 8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이게 결정이에요. 자, 그게 파란색 원의 중심을 지나는. 파란색 원은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2 내리네. 요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또는 요 직선이 A,0을 지나면. 요 직선이 A,0을 지나면. 자, 마이너스 1,2를 여기 집어넣고 이제 정리를 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세면 안다. a 제곱, 요거 정리하면 볼게요.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1,2를 여기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실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저 그림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 a,0을 또 집어넣습니다. 역시 a,0은 요 a 지금. 2a 플러스 2a 제곱. a, 0, 8-a 제곱. 이렇게. 또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 이것도 연결이 되겠지, 그게? 이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될 때가 제일 클 때잖아, 그게? 이렇게 될 때가 제일 클 때인데,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뭘 해주냐면,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는 봐. 지금 요게 최대가 되더라는 A 값을 찾는 거다. 요것이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 거예요. 요게 제일 클 때. 그럼 그렇게 되는 상황은 파란색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이거는 변한다, 이제? 파란색 원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빨간색 원은 자꾸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요 거리는 자꾸 변해. 그런데, 요 길이는 딱 고정이지, 고정. 요 길이는 딱 고정이잖아. 요거 정리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 y-2의 제곱이 1제곱. 해서 요게 1이네. 이건 항상 1이야. 그런데 내가 이 길이를 가장 길게 하고 싶어. 이 길이를 가장 길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은 딱 고정되어 있지.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건 어떻게 하냐. 작아지면. 그래서 이거의 최소가 되는 A 값을 찾습니다. 이것이 최소가 되는 A 값을 찾는다. 그럼 이게 뭐냐면, 중심 마이너스 1,2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됐지? 요 직선까지 거리, 요 직선은 지금 요거잖아. 중심이 마이너스 1,2.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더라는 A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거리 구해봐. 거리는 루트 2 플러스 2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어 절대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내.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최대가 되는 값이. 이런 문과는 뭐야? 4A 제곱 더하기 4A
중심이 마이너스 6분 말이에요. 만지면 이렇게. 여기 콤마이. 이거 반지름. 여기 콤마이인 게 여기 콤마이가 되고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여기까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에 보면, 이렇게. 이거 맞는 사람 답이 몇 군데 있잖아. 맞는 사람. 여기 올 때 이런 말이야. 요렇게 될 때가 요 교점이 제일 큰데. 그럼 더 벗어나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x가. 그게 요걸 더 벗어나면 요렇게 중심이 와있어. 그러면 여기서 2는 봐. 요 길이가 2니까 요거는 2보다 크겠지. 요 길이가 지금 현재 2잖아. 여기는 2보다 클 거 아니야. 2가 되려면 이제 이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면 요거는 더 짧아지겠죠, 여기가. 그래서 그냥 중심이 여기 올 때, 그래서 그냥 K가,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시그널을 못 보내. 시그널을 안 보내자, 이제.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B가 2다. AB 하는 건 현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AB 하는 건 현의 길이 된다. 원이 이렇게 있죠. 반지름이 3이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요 길이가 2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의 길이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에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인다 했지. 요 길이가 1이다 이 말이야. 근데 반지름이 얼만데? 이 반지름이 3이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8이 되거든. 원의 중심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루트 8이 되는 거야. 그럼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어 00 집어넣으면 k의 절대값. 절대값이 양수 k 해놨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 양수 k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그 놈이 2루트 2가 됐다. 루트 8이 됐다. 루트 1을 곱하면 k 값은 4가 됩니다. 자, 두 원, 이거, 이거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 두 원, 이거, 이거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이어다. 요건 보혜가 좀 작구나.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요건 요렇게 돼. 그럼 요거는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지. 그 0,2는 여기잖아. 요게 중심이 되면서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요렇게 생긴 요런 거. 자, 여기서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요거지요. 요거 구하라. 물론 여기 또 하나 있다, 그죠? 요거를 구하라. 근데 요거는 원이 접선이니까 요게 수직이고 여기도 요게 수직이죠. 근데 여기 1이고 요 길이가 2가 돼. 반지름 여기 1이고 요 반지름 2가 돼. 그럼 요렇게 되는 요 삼각에서 보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1대 2가 되는 닮음.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는 2가 돼야 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음 비가 1대 2다, 그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 비이기 때문에 요 거리도 1대 2가 돼. 그러면 요거부터 찾자. 요 길이를 우리가 A라 할게요. 요 길이를. 그럼 이 길이는 뭔데?
a 더하기 2가 되겠지, 길이가. 닮은 b가 지금 1대 2다, 이랬을 거야. 닮은 b가 1대 2. 그럼 a 대 a 플러스 2가. a 대 a 플러스 2는 1대 2다, 이 말이야. 그래서 a 플러스 2는 2a.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2가 돼.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가 돼. 그럼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4니까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직선은 이제 뭘 아는 거야? 이 y절편을 아는 거야, y절편. 그럼 요 길이가 봐.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지. 잘 봐라. 이건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잖아. 이게 집값이. 그럼 1대 루트 3대 2 되는 이런 상각이 되는 거지. 그럼 요 각이 몇 도? 30도. 요 각이 30도. 그럼 이 각은 몇 도인데? 이 각은 몇 도인데? 이게 60도, 60도.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네, 이제.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면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뜻입니다.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 아, 이게 60도지, 60도. 이게 60도. 그러면 이게 1대 루트 3대 2니까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루트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니까 3 더하기 4에서 7이다. 이렇게 풀면 이제 계산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접하는 거. 특수 모양이지 사실은. 요거하고도 접하는 관계, 요거하고도 접하는 관계, 요 직선이, 요거하고도 접하더라, 요거하고도 접하더라. 그 D 이꼬랄, D 이꼬랄, 이렇게 두 번을 써서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 그 식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도형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자취 방정식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우선 자취 방정식. 자, 문제 봐.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의 자취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요게 뭐냐면 모든 도형에서 나오는 대표 문제들이다, 그제? 직선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직선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직선 밖에 점이 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이런 점이 있어. 이 직선 위에 점과 이 직선 하나 정하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직선하고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요 점을 항상 요 점을 xy라 했다. 딴 점을 xy라 하면 안 된다 했다. 그래? 요 점을 xy라 하고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 요 중점이니까 이 점을 알아야 중점을 찾지.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했어? A, B가 됩니다. 그런데 A, B는 요거 위에 점이잖아. 위에 점이니까 A, 위에 점이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3은 0이다. 요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요. 그럼 자, 중점은 X 좌표는 뭔지? 2분의 a 더하기 중점의 y 좌표 2분의 b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런데 ab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지. 그럼 이 식을 ab로 풀어주는 거예요. 2x에서 2를 이항하면 a는 2x 마이너스 1. 그래서 2를 곱해서 1을 이항하면 b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이해됐죠? 그 ab가 이 조건을 만족해. 그걸 집어넣는 거야. A 자리에 2x 마이너스 그럼 B 자리에 2y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그게 바로 요 자취가 돼. 자, 이제는 봐. 뭐만 바뀌느냐 하면 요게 직선이던 것이 원으로 바뀌는 거야. 요게 아까 직선이었다. 근데 이게 원으로 바뀌어. 이게 어떤 이렇게 생긴 원이야. 그죠? 그 위에 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요거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요 만족되는 식이 a 더하기 2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중점은 역시 요거잖아. 요렇잖아.
이게 요거를 요 직선식에 요식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식에 집어넣는 거. 알겠지? 자치 문제 중에 제일 기본 문제, 기본 문제. 또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돼, 이 문제. 그래서 엄청 중요. 엄청 중요. 요 자치는 절대 모르면 안 돼. 이랬지? 또 요게 제일 진짜 대표 문제. 자치 문제 중에 절대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78번 요거는 바보 문제. 바보 빼고도 다 풀 수 있는. 자, 점피가 나타내는, 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피가 나타내, 지금 점피를 어떻게 들어있어? 항상 x,y로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xy 사이 관계식만 구하면 그게 답이야. xy 사이에 관계식만 구하면 그게 답이야. 그럼 뭘 만족하느냐 하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16이다. 그냥 그대로 따로 써주면 돼. ap 제곱, 요거 거리 제곱.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ap 제곱. 그 다음 bp 제곱.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요것이 16이다. 해서 이것도 그냥 정리하면 보겠다. 78번 이해됐지? 78번 이런 거는 봐. 제일 쉬운 거야. 그냥. 문제에서 요 만들라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적기만 해. 딴 거 아무것도 할거 없어. 그 다음,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다,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놔야 돼. 요거는 아폴로니우스원 아니야. 아폴로니우스원 아니야. 요런 특별한 점.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원을 잘 기억해 놔야 돼.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그대로 나올 수 있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3대 1이 된다. 자, 점이 두 개가 있어.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0이 있고, 여기 2,0이 있고.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거리 B가 3대 1이야, 3대 1. 그럼 이 거리가 3이면, 이 거리가 1이 되는 거야. 요게 3일 때, 요게 1이 되는 요 점을 찾아라. 문제 뜻 이해됐지?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하면 돼. 이 거리 구하고. 그럼 루트 이렇게 되겠지? 이 거리 구하고. 즉,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 길이 돼. 그 다음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 길이가 3대 1이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정리. 그럼 그게 정리만 그게 답이에요. 풀이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럼 78번이랑 이것도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지. 그치? 78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자, 그런데 요거는 특별히 요거를 아폴로니스 원이다 해서 원을 알아두는 거죠. 자, 요점과 요점까지 거리비가 3대 1이 되면 요점과 요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재는 거죠.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 이렇게 4판 되면 요점이 되죠. 즉 1,0이 그 다음에 3대 1로 외분하는 거. 자, 요 성분이 있으면 요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 갈 때 3이고 올 때 1이 되는 요점이 외분점이지.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는 거. 자, 그런데 봐. 요게 3대 1이면 요거는 2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요 길이의 반만큼을 더 갔다 이 말이지. 요 길이가 지금 4잖아 4. 그럼 2만큼 더 가면 되지. 그럼 2만큼 더 가면 얼마? 요점이 4,0입니다. 요게 외분점이에요.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원이 됩니다. 자, 3대 1로 내분하는 점, 3대 1로 외분하는 점.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그럼 이제 중점을 찾으면 돼요. 중점은 여기 5니까 2분의 5,0이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이니까 반지름은, 요 길이가 여기 3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잖아.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것이 4분의 9가 돼. 이렇게 되는 원이에요. 그것까지 이랬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찾은 거야. 3대 1로 내분하는 점,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더라.
공학이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또 좀 있으면 이자 먹으면 또 세월 지나가 또 했는지 많은데. 왜 자꾸 다음에 몸 푸느냐 하면 그냥 그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억나지. 지금은 기억나지만 당장 한 내일 모레만 딱 되고 풀으려고 몸 풀지. 그리고 이건 중요하다고 지금 선생님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봐. 다음에 보면 자기가 좀 정리할 거라는 이런 거에 갖다 딱 정리를 하면서 하던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럼 집에서 드라마나 보지 말라 이러면. 자, 원은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삼각형 PAB. P가 뭔데? 원 위에 점이야, 그지? 원이 요렇게 있으면, 원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있으면, PAB.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이 원인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과 똑같네요. 이 지름이 높이가 되면 되잖아요, 그지? 요거를 밑변으로 보면 돼요. 요 반지름, 요게 높이가 돼요. 그 요 점이 P가 되어버리면, 요렇게 되면서 요게 넓이가 가장 커집니다. 넓이 최대가 봐요. 그럼 높이가, 이게 높이가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 높이야. 그럼 반지름이 2분의, 아까 얼마고. 반지름이 2분의 3이지. 아, 4분의 9니까 반지름이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 값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을 4로 보면 됩니다. 그 높이는 2분의 3이다. 아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지금은 원을 구하고, 그 원을 구한 다음에 다시 구한. 원을 구한 다음에 다시 79번 요즘 거로 문제 내버리면 많이 틀리겠네, 그지? 한 1, 2등급 정도까지는 맞을 겁니다. 요즘 거만 해도 많이 틀리기 쉽다. 그 다음에 현을 길이 구하죠. 현의 길이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거의 다 날 거예요. 현의 길이는 항상, 자, 이 색이 파란 원이야. 파란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현이 만들어지겠지, 이제? 빨간색 원이 이렇게. 그럼 현이라는 건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이 길이는 이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되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리를 쓴다는 것만 잘 기억합니다. 자, 파란색 원을 세미 기준으로 했다. 그럼 요 점이 0,0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파란색 원은 반지름이 결정이 되어있지, 3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뭔데, 이게? 이게 공통현이잖아. 공통현은 원끼리 빼버리면 된다, 있지? 자, 빼버리면 4x 더하기 3y 플러스 10은 0이다.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기. 지금 파란 원을 기준으로 본다. 파란 원이 간단하니까.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구하자. 그럼 거리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10. 그럼 요게 5잖아. 그럼 2가 되네. 요 길이가 2가 되네. 그럼 9 빼기 4하면 5니까 여기 루트 5가 되네. 요 길이가. 그럼 공통현의 길이라는 것은 그거 두 배가 되겠지. 공통현 절대적 맞는다. 공통현은 점을 구하면 안 돼. 이 점을 구하면 안 되고 항상 요 직선 이렇게 수직 끄면 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 그렇게 해서 딱 기억을 해놔. 중요하다 이것도. 이것도 중요하다.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써야 돼. 현의 길이는. 그럼 81번도 봐. 자, 81번. 자,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한다. 문제를 풀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 했노? 자꾸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 아, 내가 뭘 풀면 되겠네. 큰 거를 그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그림을 보고 내가 뭘 풀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뭘 풀면 되겠네.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여기 또 원이 있네.
두 교점이라 했기 때문에 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 점이 A고 요 점이 B가. 그러면 요 원의 중심을 O, O' 할 때 요게 O' 거라고요. 요쪽 원의 중심, 그럼 요거는 1, 2.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자, 그림 다시 그린다. 자, 이 문제를 자, 너가 풀면 그림 그리라면 자꾸 이렇게 해요. 0,1이고 반지름이니까 요거. 1,1이 뭐, 중심이 여기 있죠. 1,1이 하면 이것쯤이죠.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 곁에 B. 이렇게 하면, 요게 중심이니까. 자,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어때? 정확하게 그렸는데, 이건 못 알아보겠지, 알겠지? 이건 알아보기 쉽잖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있지, 그지? 이렇게 그리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내가 뭘 구하면 되네, 그는 그것만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려면 시간도 그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림 모양도 안 나와, 모양. 알겠지? 원을 그냥 두 개를 그리는 거야. 그 교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큰, 요쪽 원의 중심을 이걸 하겠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그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일단 무슨 삼각형일 것 같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지. 요 길이가 2가 되는 삼각형.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말하면 된다. 자, 밑변이라는 게 바로 편의 길이, 편의 길이. 자, 높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 현까지 거리네, 거리. 그럼 이 현이 뭔데, 현이? 여기서 여기 뺏는 게 현이다. 이래나. 그럼 여기서 요거 빼주면 요 직선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지? 그럼 직선식을 구해서 요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높이를 알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다, 그지? 그걸 두 배로 해주면 그게 밑줄이 돼.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지만 그림도 빨리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구하면 되겠네라는 거를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책에는 그럼 왜 이렇게 안 그려? 책에는. 책에는 이렇게 그리면 또 틀린 것 같잖아. 이쪽은가 이쪽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틀린 거. 그 책에는 이렇게 안 그려. 책에 이렇게 그려. 책임 풀은 이렇게 다 정리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모양도 안 좋아집니다. 책임은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죠?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그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반, 자, 넓이가 최소라는 것은 이 반지름이 제일 작으면 되겠죠.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의 k. 그 다음에 k 없는 거. 이게 교점을 지나는 원이죠. 그럼 교점을 지나는 원, 보기만 해도 복잡하다 했다는지? 자, 그럼 의미를 생각해볼까?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또 원이 하나 있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크고 싶어, 넓이가. 아, 넓이가 가장 작고 싶어.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반지름이 가장 작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요 현을 중심으로 딱 생각해봐. 요 현을 중심으로. 자, 이게 만약에 지름이라면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지름이라면. 이게 지름이라면 원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원 중에서 요게 지름이잖아. 그 다음 요 점인데 지름이 아닌 걸 그려볼게. 지름이 아니면 두 점을 지나는데 지름이 아니면 이렇게 생겼겠지.
자,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봐. 초록색보다는 무조건 빨간색 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야, 지금. 근데 요게 지름인 상태로 그린 게 초록색이야. 요게 이제 지름이 아닌 상태로 그린 게 빨간색이야. 요 두 점을 지나면서. 그럼 그림을 보더라도 봐. 이 초록색이 빨간색보다는 작지. 요게 지름이 아닌 상태로 빨간색 원을 그리면 이 원은 무조건 이 초록색보다 커지게 돼. 바로 요 두 점을 지나는데, 요렇게 되도록 할 때 원하고, 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더 커질 거잖아, 항상. 그래서 이것이 지름이 되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요 길이 뭐라는 거야, 길이. 그 길이의 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요 길이의 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식을 서는 게 아니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식을 서는 게 아니고, 요 길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 요거 두 개의 현의 길이를 구해서 그 반을 구하면 그게 반이 반지름이 되고, 그때 넓이가 얼마인가? 파이 r 제곱. 요 길이 구하라. 결국 현 길이 구하라. 뭔 말인지 알겠지? 현의 길이 구하라.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83은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가 이루또가 되라. 공통인 현의 길이가 이루또. 또 원 두 개가 있으면 공통인 현의 길이다. 공통.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또 이렇게 있어. 요 길이가 이루또다 하는 말이다. 이루또. 요 길이. 그러면 요 원이 딱 확정이 되어 있지. 요 확정된 원을 요 파란색. 자, 이 원을 이 빨간색 원이라고 생각해. 그럼 당연히 확정된 원이 쓰기가 쉽잖아. 그래서 파란색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콤마입니다. 요 점이 마이너스 1콤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구하라고? 요렇게 수직이 내리면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밀선. 그런데 요 길이가 아까 2루또라 했으니까 요 길이는 루또가 되겠지. 그 다음 이거 반지름이 있지, 반지름. 요것도 알잖아. 그럼 반지름 구해봐. x 더하기 1의 제곱 y-2의 제곱이 8이. 그럼 중심이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2루트. 요 길이가 2루트. 이랬죠. 요 길이가 2루트가 돼. 아, 요게 2루트가 돼. 반지름이 2루트.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3이지. 요 길이가 루트 3이야. 자, 뭐가 루트 3이야?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3이야. 요 직선은 어떻게 구하는데? 원끼리 빼버리면 그게 직선이죠. 요 원끼리 빼버리면 이상이 없어지면서 그게 바로 요 직선이랬지.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루트 3이다 되는 그 방정식에서 K값을 찾아. 어렵다, 이쪽이. 어려운데 이해가 됐으면 이제 풀 공부하면 되잖아. 이해가 안 됐으면. 됐죠? 요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방에 가서 저 프린터, 그걸로 해가 이제 뭔 마무리하면 되는데.